지시가 아닌 내가 한다는 그것 말이다. 투표권은 당원 고유 권한이다. 라인 정치에 편성을 한다면 그건 국민의 뜻이 아니다. 이번 경선에 청년들이 자유투표를 해야 한다. 그것이 청년 정치와 세대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찬뜻이다. 지방선거 공천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당협위원장이 지방선거 공천을 빌기로 당협의 당직자와 당원들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라고 공공연하게 제시한다고 합니다. 우리 당은 당협위원장들만의 당이 아닙니다. 57만 모든 당원들의 당입니다. 57만 당원들 한 명 한 명의 뜻이 모여 우리 당의 의견이 되어야 하는 당연함이 일부 당협위원장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처사입니다. 당협위원장들이 당원들을 줄세우며 포항과 영남을 나누는 지역차별 정치 등 그들의 투표권에 간섭하는 부패는 사라져야 합니다. 당의 주인이 당원을 존중하고 소신껏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후보가 되든 본선에서도 당당하게 우리를 선택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청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신념껏 이번 경선에서 투표를 해달라고요. 주위의 압박에 굴종하지 말자고요.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원희룡이든 본인의 신념껏 투표하라고요. 누가 공천을 주냐에 투표하지 말고 누구를 뽑아야 이재명을 이기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생각하자고요. 이번 경선에 권력에 줄 서지 말고 자유투표합시다. 경선 투표권은 당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눈치를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뽑지 맙시다. 청년들은 적어도 권력에 줄 서지 맙시다. 그리고 이걸 알아주는 사람이 당을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투표는 당원들이 소신있고 자유롭게 투표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힘 경남지역 청년당원이다. 더 이상 저희 청년들을 기득권 정치의 도수기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번 선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만들어 나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천재교회의 기회입니다. 이파이 하시네.